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 왔다는 유리창에 참치가 팍 부닥치면서 폭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참새는 유리창에 부닥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쪽에 창문이 있고 창문 맨 바닥에 참새가 누워 있습니다. 한참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갑자기 다가가면은 놀랄 수도 있고 상처난 부위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갑니다. 가만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기척을 내고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손을 바닥에 대어서 뭔가 도와줄 듯한 모습을 해봅니다. 참새는 바닥에 쓰러져서 날개를 쭉 펴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일단은 급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만 참새가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만져서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지지 않고 밑으로 손을 넣어서 살짝 들어보는 행태로 제가 손가락을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제 손바닥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날아가지 않고 조금은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면바닥에 창문 앞에 있던 참새를 숲을 속으로 데려왔습니다. 조용히 쉬면서 참새가 정신을 챙겨서 날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내려놓았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창문에 유리창에 부닥쳐서 의안이 붕붕한가 봅니다. 저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신줄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디 다친 데는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 가지 않는 곳으로 다시 옮겨놓을 생각으로 살짝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손을 넣어봅니다. 이때 참새가 정신이 바짝 들었나 봅니다. 이제 제 손 위로 해서 약간 수풀이 부진 곳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아, 옮겨야 되는데 제 손이 닿았습니다. 아, 드디어 평상시 참새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